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다이노 파워즈 시즌2 아크 다이노 프리미엄 시리즈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아크 다이노 시리즈 4종. 자, 이전에도 한번 이 베이직 버전으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조금 더 상위 버전 제품 중 하나인 이 아크 다이노 시리즈 프리미엄 버전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제품도 이 도파라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렇게 제품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리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프리미엄 제품도 역시 이렇게 총 4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아크 티라노, 아크 트리케, 아크 스테고, 그리고 아크 프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아크 티라노부터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왼쪽이 이제 베이직 버전이고 오른쪽이 프리미엄 버전입니다. 자, 일단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 이 프로포션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세부적인 디테일과 도색이 좀 다릅니다. 팔 부분이라던가 이 허벅지에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아직은 가동시키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가동 포인트가 확실히 이 베이직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공룡. 자, 공룡 기믹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여기는 그냥 이제 뭐랄까 이 공룡 무장을 재현한 정도까지인 그런 형태의 디테일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딱 보더라도 지금 군데군데 관절도 보이고 여러모로 이거는 기믹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무장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프리미엄 버전은 확실히 이 베이직에 비해서 조금 더 기믹이 많고 조금 더 디테일 면에서 확실히 아 프리미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난다고 합니다. 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당연히 이 사이즈 부분일 테고요. 사이즈는 일반적인 우리 국산 왕구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디테일이라던가 도색 마감이 확실히 베이직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꽤나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벅지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따로 부품 분할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가동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머리 같은 부분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자, 살짝 앞뒤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동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 축관절도 따로 이렇게 있고, 당연히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베이직 버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한 그런 형태의 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라쳇 관절이 조금씩 적용되어 있는 그런 버전이고요. 그리고 자, 이런 허벅지 부분, 일단 허리는 당연히 이렇게 라쳇 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뻑뻑한 라쳇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고관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포징이 용이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무릎은 자, 여기서 이렇게 무릎 정도는 좀 요정도로 베이직에 비해서, 베이직이 얼마나 꺾였죠? 자, 잠시 베이직은 똑같네요. 무릎 가동은 베이직과 동일한 가동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된 게 바로 이런 세부적인 축관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접지 부분에서 성능이 향상된 그런 부분이고, 우리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확실히 프리미엄 버전이 조금 더 이 베이직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묵직하고요.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거대한 사이즈를 원하신 분들에게는 이 프리미엄 버전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베이직이 되는 요 비클 모드 프리미엄 버전도 안 될 리가 없죠. 자, 이 프리미엄 버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기믹, 공룡 기믹에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전에 이제 리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얼굴에 대해서 그때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원래 그냥 이런 식으로 붙어있던 게 이제 베이직이죠. 자, 이번 버전에는 이런 식으로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공룡 얼굴스럽게 이제 변신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팔다리 부분만 이런 식으로 좀 더 펼쳐주시고,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얼굴을 장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베이직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럴싸한 형태의 공룡이 나오게 되죠. 어우, 이거 귀엽습니다, 이거. 참고로 이쪽 부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꺾임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꺾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보관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꺾이는 그런 기믹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변신할 때도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공룡을 두고 자, 그리고 본체 자체도 변형 자체는 이제 간단한 편인데 똑같습니다. 일단 이 사다리차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켜준 다음에 여기를 올려주고 그리고 자, 손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접은 다음에 그 기존 베이직 버전과 굉장히 흡사한 뭐 거의 동일하죠. 흡사한이 아니라 동일한 형태의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관절 부분이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접어 넣으실 때 손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들리시죠? 라쳇 관절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자, 다리도 자,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상태에서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허리를 돌려주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완전히 뒤쪽으로 빼서 자, 여기를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참고로 여기가 이중 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중이거든요. 네, 이중 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쭉 눌러서 밀착시킨 다음에 결합 여기도 쭉 밀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결합시켜주시면은 자, 순식간에 소방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자,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클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 로봇 모드에서는 그렇게 멀리 봤을 때 큰 차이는 못 느꼈었는데 확실히 비클이 되고 나니까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베이직 버전은 조금 더 완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완구긴 완구인데 확실히 이번 베이직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 기믹 전체가 전부 다 탄탄하고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특히 위쪽에 있는 사다리차 디테일은 이 프리미엄 버전의 압승이죠. 그리고 공룡까지. 공룡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이쪽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크 티라노가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아크 트리케입니다. 자, 아크 트리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크 티라노 때보다 훨씬 더 이 덩치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느낌이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로봇 형태의 프로포션 차이는 좀 없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자, 보시면은 이 다리 부분이 꽤나 많이 다른데 여기는 추가적인 이런 무릎 기믹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발 부분이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색깔도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퀄리티 자체는 확실히 이번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이즈도 사이즈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이 트리켓 쪽이 좀 색감이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드릴 드는 부분도 확실히 좀 다르죠. 여기는 약간 총같이 이렇게 들었다면은 베이직 버전은 그냥 통째로 머리 부분을 이렇게 들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나와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 베이직 버전보다는 프리미엄 버전이 조금 더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패 디테일도 이렇게 네 보시면은 확실히 색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 이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부품날로 이루어진 이런 색상 차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프리미엄 버전이 확실히 이 트리키 같은 경우에는 네,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부분도 확실히 도색 차이가 나는 게 이번 베이직 버전 트리키도 확실히 멋있긴 했어요. 하지만 프리미엄 버전의 트리키는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다부지고 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어깨 부분의 이 경광등인데 한쪽은 이제 클리어 파츠죠. 그리고 한쪽은 불투명한 색입니다. 확실히 불투명한 것보다는 확실히 이런 클리어 파츠가 조금 더 형태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트리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티라노와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가동 범위는 거의 비슷한데 잠시 이 무장을 좀 떼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드릴까지 완전히 떼준 다음에 좀 가동을 보면은 사실 가동 자체는
오히려 베이직 쪽이 다리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잘 벌릴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합체의 내구도 때문에 조금 더 빡빡하게 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그 가능한 그런 형태고, 팔은 라쳇 소리 들리시나요? 확실히 이 프리미엄 버전은 라쳇 관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자 프리미엄 버전도 옆쪽으로 따로 움직이진 않고, 그리고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따로 라쳇 관절이 적용되어 있는,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라쳇 관절이 적용되어 있는 축관절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리는 안 움직이고요.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요 정도까지 라쳇 관절에 적용된 고관절이 꽤나 인상적이죠. 자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어이구 옆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축관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부품 분할만 돼 있을 뿐 따로 축관절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변신 기믹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꺾이긴 하는데, 뒤쪽에 있는 요 파츠를 열어주면은 90도 정도로 더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리고 발은 따로 움직임은 없는데, 자, 접지를 위해서 살짝살짝 옆쪽으로 움직여주는 기믹이 있습니다. 좀 깨알 같네요.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가동이 되고요. 자, 그럼 아크 트리케도 이제 변형을 시켜줄 텐데, 자, 일단 그 전에 공룡 기믹을 한번 봐야겠죠. 자,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몸통이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자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머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공룡이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방패를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변형 자체는 일단 베이직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옆쪽으로 라쳇 관절 좋네요. 돌린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반대쪽도 주먹을 넣어주고 회전시킨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젖혀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 부분을 이렇게 분리하듯이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이 부분을 떼서 앞쪽으로 완전히 당긴 다음에 이 부분을 자 전광등을 완전히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를 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를 올려주고 무릎을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 올려준 다음에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 무릎 기준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뭔가 그 프리미엄 버전에서 느낄 수 있을 그런 찰짐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을 당겨서 뒤쪽으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여기 조인트에다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 방패를 이런 식으로 자 옆쪽이 똑같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옆쪽을 따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구급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확실히 이번에도 비클과 공룡의 차이가 뚜렷한데요. 자 일단 공룡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이 자 이것부터가 다르죠. 얼굴이 조금 나와있는 이런 형태가 베이직이 좀 아쉬웠는데, 일단 프리미엄 버전과 비교해보면은 사실 상대가 안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 비클도 딱 보시면은 일단 확실히 옆쪽에 있는 게 좀 더 두껍고 진짜 그 구급차, 앰뷸런스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거지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좀 더 SF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앞쪽에 이런 이 비율 같은 부분이 확실히 이번 프리미엄 버전이 조금 더 두껍다고 해야 될까요? 네. 요 부분은 조금 프로포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도색 부분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종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이 스테고. 자 아까 아크티라노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아크 스테고를 보면은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도색이 빠진 부분이 이 베이직 버전에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프리미엄 버전이 조금 더 돋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 가슴팍에 있는 이런 검은색 도색이라던가 어깨 부분 그리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금색 포인트가 이 베이직 버전에서는 조금 자제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특히 이 얼굴과 자 몸통 보시면은 얼굴은 여기 베이직 버전은 그냥 다 초록색인데 프리미엄 버전은 확실히 자 검은색과 금색 그리고 이런 은색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들어가면서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오니까 이것도 이 베이직 버전도 괜찮았는데 이 프리미엄 버전이 진짜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프로포션도 사실 거의 차이는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색이 많이 들어가고 디테일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프로포션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거의 동일하고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 스테고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라던가 가동 그리고 이 묵직한 무게감이 확실히 이 스테고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좀 애정이 많이 들어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일단 가동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360도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 자 팔은 이렇게 라차 소리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이게 축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관절 형태여가지고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팔을 보여주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따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자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하고 옆쪽으로는 이 기믹에 살짝 걸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막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축관절이 아니라 자 변신 기믹 덕분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자 축 기준에 이제 라쳇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자 이렇게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자 여기 심지어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그런 기믹을 넣어줬는데 요즘에는 이런 접지 기믹을 꾸준히 넣어주는 게 대세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트랜스포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변신을 시켜볼 텐데 일단은 자 공룡 모드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머리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고 자 당연히 얼굴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자, 스테고 해머를 보면은 자 다리가 굉장히 앙증맞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사족보행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안쪽에 있는 구멍까지 이 조인트에 있는 구멍까지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귀여운 형태의 스테고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변형 기믹을 보면은 변형 기믹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부분을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뒤쪽에 여기 추가적인 몇 가지 기믹이 있는데 일단 상체부터 자 여기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옆쪽으로 당기면서 자 여기를 이제 완전히 여기 밀착시켜야겠죠. 베이직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 기믹은 자 앞쪽으로 좀 당긴 다음에 자 여기 그리고 이쪽도 앞쪽으로 완전히 당겨서 이렇게 이 관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결합시켜준 다음에 팔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조인트가 있죠. 이렇게 양쪽에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맞춰서 안쪽으로 완전히 결합을 여기도 결합을 여기 이게 이중관절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손가락을 넣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중관절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자 판넬을 결합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뒤쪽에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죠. 자 픽업 트럭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렇게 앞쪽으로 여기도 자 이렇게 당겨서 앞쪽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오 그럴싸한 픽업 트럭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확실히 애정이 느껴지는 게 일단 공룡에서부터 확실히 애정이 느껴지죠. 보시면은 양쪽의 공룡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쪽은 뭔가 좀 SD 느낌의 좀 그런 그 뭐랄까 데포르메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얼굴이 좀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는 완벽하게 귀여운 스테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룡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 공룡도 공룡이지만 이 차량의 부분, 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도색도 이 프리미엄 버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하고 강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뒷부분의 완성도인데 확실히 이 스테고는 좀 애정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진짜 뭔가 이거 트랜스포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트랜스포머 중에 이제 얼터니티브 시리즈였나요? 얼터니티 시리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럴싸한 형태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다이노 파워즈를 전부 다 가지고 싶진 않더라도 이 스테고만큼은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이 퀄리티라던가 디테일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과연 제가 찍은 가장 최애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픽업 트럭의 차이가 있고요. 자, 다음은 아크프테라인데요. 자, 아크프테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 프로포션은 이 베이직의 승리. 베이직이 조금 더 안정적인 프로포션입니다. 그리고 디테일면에서는 당연히 이 프리미엄 버전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디테일이 많이 빠진 느낌보다는 이 도색 디테일은 이 베이직과 프리미엄이 좀 차이를 보인다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자, 날개가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날개야, 뭐, 도색이 좀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이고, 날개가 조금 더 이쪽이 좀 넓고 큰 그런 느낌이라면은, 베이직 버전은 약간 크긴 한데 날렵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로봇 형태일 때 날개 비율과, 이 프리미엄 버전, 그러니까 베이직과 프리미엄 버전의 날개 비율이 조금 많이 다른, 그 느낌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글라이더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개인적으로 이 프로포션은 베이직 쪽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자 역시나 프리미엄 버전답게 전체적인 디테일은 이 프리미엄 버전이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과 얼굴 도색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잘 빠진 프로포션까지 자 무기까지 이런 식으로 따로 그 파츠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프리미엄 버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확실히 베이직이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베이직 버전의 이 골관절이 조금 더 다리를 옆쪽으로 이제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여가지고 색감은 확실히 프리미엄 버전이 조금 더 괜찮지만 이 다리 부분에서 좀 가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정자세 같은 느낌은 이 프리미엄 버전이 조금 더 정자세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보면은 가동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기 머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팔은 자 여기가 360도 회전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뻑뻑합니다. 라쳇건질 기반이지만 자 회전이 될 만한 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밖에 회전이 안 되고요. 자, 옆쪽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임이 가능하고 축관절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 팔은 이런 식으로 자 이중관절 형태긴 한데 사실 이중관절이지만 조금 힘들어요. 여기가 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면 부러집니다 여기. 네. 자 그리고 허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자 고관절은 자 요 정도까지 일단 정면은 요 정도. 자 뒤쪽은 자 이렇게 뒤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긴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자 옆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따로 이제 축관절은 없습니다. 자, 무릎은 여기가 자 이중관절 형태긴 한데 변신 기믹 때문에 움직이는 것 뿐이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정직한 90도 정도로만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 부분은 따로 이렇게 변신 기믹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회전이 되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접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뭐 푸테라도 딱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히 디테일은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이건 이제 취향차가 조금 갈릴 것 같기도 하네요. 당연히 푸테라도 이제 변형이 가능한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여기 공룡 기믹이 똑같이 있죠. 자, 이렇게 아주 길쭉하게 뽑아주고.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보시면은 요 상태에서 가슴팍을 이렇게 올려주는 기믹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분리시키시면 되는데, 뭔가 되게 세심한 기믹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가 이런 식으로 닫히는. 자, 원래는 없었죠,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다리를 내려준 다음에, 아, 다리가 아니죠. 손잡이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다리를 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뒤쪽으로 빼는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뭔가 굉장히 오리스러운 프테라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두고, 자, 일단 본체를 바로 이제 변형시켜 볼 텐데, 변형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자, 동일한데 여기에 조인트가 없다는 게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팔 부분. 이쪽에 보시면 조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여기. 원래 일직선상의 이제 조인트였는데, 프리미엄 버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여기가 팔이 이렇게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반대쪽도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 그리고 기수 부분을, 자, 분리시켜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다리 부분을 완전히 뒤쪽으로 당겨서 앞쪽에 요 파츠, 그리고 여기 있는 조인트를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결합이 잘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프테라 제트 파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프테라인데, 공룡몰일 때는 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극명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얼굴 부분 없죠. 여기는 진짜 프리미엄 버전의 압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제트. 야, 요게 확실히 조금 더 프리미엄 버전이 되니까 사이즈도 커지고, 확실히 앞쪽에 도색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세부적인 디테일이 확실히 이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기존 이제 베이직 버전, 네. 베이직 버전보다는 확실히 그 완성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이쪽은 조금 이제 전투기 같은 느낌이고, 이쪽은 거의 막 전함 같은 그런 두터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트기 형태는 당연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리미엄 버전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비클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아크라이즈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아크라이즈로 합체! 자, 이번 합체에서도 이 4종의 공룡은 따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쪽에다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자, 먼저 아크티라노부터. 자, 아크티라노는 일단 이 소방차의 사다리 부분을 분리시킨 다음에, 자, 그 변신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베이직 버전과.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다리를 내려서 앞쪽으로 돌려주시고, 자, 여기를 완전히 밀착시켜서, 자, 완전히, 다리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여기를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열어서 머리를 꺼내줘야 되죠. 와, 무시무시한 아크라이즈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버전이에요. 자, 그리고 목 부분을 이렇게 떼서 조인트를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자, 티라노는 먼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아크트리케. 자, 아크트리케는 역시나 베이직과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일단은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아니죠. 뭐 어쨌든 두 조각으로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반으로 나눠주시고요. 옆쪽이 빠졌네요. 네, 여기를 다시 이렇게 메꿔주시고, 네, 다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경광등, 경광등은 나중에 가슴팍 장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잠깐 옆에다가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변형을 시켜줄 텐데, 뭐 변형 자체는 동일합니다. 일단은 여기 이 부분,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따로 이렇게 경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완전히 접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들어 올려주면은 저 한쪽 발이 순식간에 완성이 됐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완전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이 부분을 들어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양쪽의 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스테고. 자, 스테고도 동일한데 일단은 옆쪽에 있는 이 문짝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자, 뒤쪽으로 밀착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이 부분 무릎 부분을 이제 분리시켜 줄 수 있는데 여기를 나눠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당겨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은 로봇 형태를 이 반쯤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결합이 돼 있었죠. 결합을 해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당겨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이 바퀴가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는 로봇이 여기였죠.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바퀴가 앞쪽 그리고 조인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 옆쪽은 이렇게 완전히 일직선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은 순식간에 백팩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다리 파츠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주먹이 있습니다. 주먹을 같이 이렇게 펼쳐서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다리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이 주먹에 핸드가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당겨서 주먹을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핸드가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럴싸한 주먹이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이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 자,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 결합시켜 주면은 자, 순식간에 상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아크프테라. 자, 아크프테라는 이 상태에서 이 기수 부분만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주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조인트를 뗀 다음에 베이직 버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백팩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기수 부분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준비해둔 몸통에다가 자, 아까 빼놨던 이 다리 부분을 먼저 결합시켜 줄 텐데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리 부분을 결합.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다리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자, 그리고 위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다가 자, 이 상체 이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 이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뒤쪽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일단 조금 강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안쪽까지 이렇게 넣어서 자,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좀 베이직보다 조금 빡세요. 자, 여기를 자,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옆쪽에 이런 식으로 따로 이 조인트가 있죠. 여기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어깨 부분을 맞춰가지고 결합.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 요 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뒷부분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결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뒤쪽에 있는 이 백팩을 자,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여기하고 이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자,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조금 필수이긴 한데 이 무게 때문에 여기가 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 여기에 이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를 완전히 결합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맞춰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 다리 부분을 완전히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자, 잡고 이런 식으로 결합.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잡고 여기하고 이쪽 여기를 맞춰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빡세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넣듯이 결합을 네, 됐습니다. 시켜주시면은 자, 아래쪽까지 완전히 단단히 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슴팍에다가 두 개의 경광등 장식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머리가 있었죠. 무시무시한 아크라이즈의 머리.
자, 머리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자 무장, 이 픽셀 무장 있죠. 자, 이 무장에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에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끝에 있는 조인트 여기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프리미엄 버전 아크라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확실히 일단 아크라이즈가 좀 이렇게 두툼하게 있다 보니까 이거 확실히 프리미엄 버전이구나 라는 느낌이 물씬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 떡대부터가 다르네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자 옆으로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자 일단 이 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있는 듯한 이런 특유의 프로포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통째로 프테라가 백팩으로 들어간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자, 여러모로 일단 떡대부터가 남다른 그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개별 변신이 되는 4종의 로봇이 하나로 합쳐진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굉장히 거대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추가적인 도색 퀄리티라던가 디테일이 확실히 베이직 버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무엇보다 얼굴 부분에 추가적인 도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어금니 같은, 그러니까 60공룡의 이빨 같은 느낌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뭐랄까 이 공룡스러운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 해골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굉장히 개성적인 얼굴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직 버전에서도 느끼셨다시피 전체적인 형태가 굉장히 그 고전전대? 고전전대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가오킹도 굉장히 고전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전대물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컬러링 조합의 합체 로봇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있고요. 자, 뒤쪽에 백팩이 이렇게 블루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 합쳐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뭐 무장이 될 법한, 예, 여기가 이제 뭐 핑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는 이 베이직하고 확실히 비교해봤을 때 아, 프리미엄 버전이 조금 더 둔탁하구나라는 느낌은 물씬 들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베이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사이즈도 작고 이 무게감도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이 무게 하중을 잘 버텼는데 이 아크라이즈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무게 부분에 이제 그 배분이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뒤쪽에 이 백팩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강수로 뒀는데 덕분에 일단 안정적이긴 합니다. 굉장히 4종 합체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의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되니까 이 잘 만들어 놓은 관절이 좀 이렇게 봉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랄까 아쉽기도 하네요. 이쪽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무게 비중을 조금 좀 다른 쪽으로 뒀으면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일단 개별 변신 4종인데 이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일단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상태에서 당연히 가동은 되지만 사실 가동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팔 가동만 따로따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보여드렸던 자 베이직 버전과 비교해보면은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자 베이직 버전은 조금 더 프로포션이 괜찮아가지고 좀 날씬한 느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프리미엄 버전은
프로포션은 이쪽보다 조금 더 육중하고 둔탁하지만 덕분에 확실히 무게감이라던가 약간 로봇이긴 한데 고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 정도라면은 사실 베이직하고 프리미엄 둘 다 일단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뭐가 더 좋다라고 이제 딱히 찍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둘 다 좀 전대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새삼 이런 형태의 변형 기믹을 가진 합체 로봇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와, 사이즈는 뭐 그냥 떡대가 뭐 상대가 안 됩니다.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대하죠. 더군다나 4종 합체라는 부분 때문에 이 덩어리감에 진짜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확실히 좀 압도적이네요. 자, 지금까지 다이노 파워즈 시즌2 아크 다이노 시리즈 그리고 아크라이즈 프리미엄 리뷰였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엄이라는 부제가 붙은 만큼 여러모로 각 기체의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단순히 사이즈만 증강시킨 게 아닌 이 프리미엄 버전에 맞춘 디테일과 도색을 추가함으로써 이 프리미엄만의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호불호는 갈릴 수 있는 그런 외형이긴 한데 일단 4종이 모두 개별 변신이 되고 이렇게 합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 제품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만족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대스러운 모습, 이 전대스러운 알록달록 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미엄 버전을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